안녕하세요. 사진 삼촌 주작가입니다. 사진 복원 좀 어렵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사진 복원을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셀프 사진 복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준비물은 대신 이제 포토샵이고 어도비 포토샵 준비해 주시고요. 버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이 훼손됐죠? 정말 많이 훼손됐습니다. 확대해 보면 더 이제 심각하게 훼손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집에 가지고 계신 사진들은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자, 복원 사진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 데일밴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반창고, 그리고 여기 도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장 툴. 실제 이름이 도장이에요. 여기 보면 도장이라고 써 있죠. 영문 포토샵은 스탬프입니다. 재밌죠? 요거 이제 반창고 툴 이용하셔가지고 반창고와 도장 딱 요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 영역에서는 수백 가지의 기법이 있지만 솔직히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어도 간단한 거는 다 복구가 됩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사진이 많이 패여 있죠? 반창고 눌러서 쓱 짠 쓱 짠. 빨리 가볼까요? 쓱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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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이고 정말 대충 했는데 이것부터 볼게요. 약기포, 약기포, 약기포 불과 10초 정도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자, 이런 지금 이 방법으로 전체를 다 하면 돼요. 사실 복원사진은 어떻게 소리를 기술로 가다라고도 해요. 아유, 진짜 반복 작업 정말 힘든 거거든요. 지겹고. 확대를 하면 할수록 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여요. 요거를 다 일일이 또 크기도 조절해 가면서 아주 작게 작게 섬세하게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완벽하게 복원이 되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보이는 데만 쓱쓱쓱 이렇게 하려면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그 라이비트 텔레비전에서 그 이런 요리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그분이 그냥 식당에서 사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실제 식당에서 사서 먹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실제 비용도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게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 엄청나죠. 나중에 설거지 시간까지 계산하면 사 드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셔서 아, 내가 재미로나 아니면 의미를 두고 내가 직접 복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직접 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을 바에는 복원업체에서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일단 좀 추천해드리기는 그 예전 책에서도 그 복원 전문가로 나왔던 119 사진병원, 네이버에서 119 사진병원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진짜 복원 작업 견적 보면 뭐 상처가 얼마 안 되면 한 2, 3만 원부터 뭐 아, 저렴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비용으로 퀄리티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체에다 맡기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복습 들어갈게요. 자, 반창고 툴, 포장 툴. 자, 이쪽에 있죠. 반창고 툴, 반창고 데일밴드처럼 생겼어요, 정말요. 요게 요렇게 생긴 게 자동 모드인데 요거 그냥 하시면 돼요. 요거 있어요. 될거 많은데 옛날에 많이 쓰던 방식이고 요즘은 이걸로 해결되니까 요거 하시면 되고 도장 툴도 기본 도장 툴로 해서 하시면 돼요. 아, 도장 툴 안 까먹었네요. 자, 도장 툴은 어떻게 쓰냐면은 Alt를 누르고 이쪽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클릭으로 가면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제 우리 요 십자가가 있고 아까 찍은 데 화면 중앙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죠. 말 그대로 복사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태를 이쪽으로 복사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이어붙인다. 도장을 복사하듯이 이어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창고 툴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면
이 영역과 유사한 영역을 옆에서 뜯어서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반창고 툴, 도장 툴. 요걸 두 개 가지고 집에 있는 어르신 사진이라든지 오래되고 찢어진 그러나 소중한 사진 잘 한번 복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진삼촌 주작가였습니다.